지금 보여드릴 수술은 가장 얼굴에서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표피낭종, 뭐 피지낭종, 간혹 더모이드시스트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뭐 이에 어쨌든 수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원흉이 되는 애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준다. 그게 원칙인데, 대부분 간단하고 보험이 되는 뭐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술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술도 많은데 굳이 이걸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밀리고 밀리고 해서 동네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되게 이제 동네 병원에서 하다 보면 낭을, 그러니까 주머니를 잘 찾아줘야 되는데 그 주머니를 찾는 게 까다롭거든요.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할 때마다 또 다릅니다. 또한번 수술하고 재수술하는 경우는 또더 복잡하고요. 이 병이 예쁘게 잘 자라서 딱 떼기 좋게 생겼을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높은데, 이게 이제 터졌다든지 아직 초기라든지 아니면 이미 수술을 한번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미 한번 수술을 했던, 맞죠? 수술했었죠? 예. 이미 한번 수술을 했던 상태인데,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취를 하는 과정인데, 단순히 이거를 마취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주머니 주변을 분리를 해낸다는 생각으로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수술이 거의 성패가 90% 이상이 여기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인데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지금 낭이 충분히 분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열어봐야 알지만 칼 대기 전에 너무 잘난 척 하는지 모르겠다. 믿죠? 안 믿어요? 자, 뭐 절개를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워낙 기본적으로 이게 출혈이 생기면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레이저로 절개를 합니다.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있죠? 이 주머니 주변으로, 이 주머니를 손상을 안 주고 잘 떼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일단 찾았죠? 이렇게. 얘를, 하나를 찾았으면 얘를 따라가면 딱 맞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여기 주머니가 안쪽이고, 이렇게 주머니 바깥쪽을 따라가서 될수 있으면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켈리 끊었나? 단단하게 잡고 따라가 주는 게 테크닉이에요. 한쪽 따라가고 반대쪽 따라가 줘야죠. 잡아보세요. 보세요. 안쪽에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색입니다. 될수 있으면 한 번에 전체를 다 뜯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디가 어딘지 알수 있고요. 이렇게 될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제거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귀 연골이고요. 귀 연골. 그리고 요 안쪽에 있던 색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남은 게 있나 한번 더 보고요. 혹시나 남았을까봐 이쪽은 열로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쓸게요. 다 끝났어요. 오케이. 할 때, 충분히 색 안에다가 마취를 한게 아니라 색 주변에다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약이 이색 주변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박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이제 너덜너덜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렇게 색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용이하니까 끝까지 따라가면 충분히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